자, 미디블 2의 킹덤즈의 아메리카즈의 지침액입니다. 지지지지지지지지. 지지지지지지지. 지침액으로 아파치를 일단 거의 다 조졌고, 그리고 이 여건 여죠. 아스텍을 지금은 조지고 있죠. 자, 턴 넘깁니다. 뭔데? 테노치티틀란 근처에서 뭐 국지전이 있던 모양이고요. 얘들도 동부로 보내야겠죠? 틀락스칼란 친구들이 테노치티틀란에 모여있고, 지금 틀락스칼란 본지는 상대적으로 좀 비어있죠, 그죠? 이게 전부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자, 테노치티틀란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냥 그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틀락스칼란 이제 조져야 돼요. 마침 뭐 하나 비어있잖아, 그지? 자, 스카우트 하나를 여기로 보내고. 마이티 리더, leaving no trail. Command me. Yes, we shall not fail. Great leader, the moon god will mask my mighty. 하지만 성문은 열지를 못했고요. 안녕하세요. We have them trapped in the. You are not the one I will answer to. 자, 애들 둘이 빼고 콩기스타도르가 보입니다. 촐롤란. 일단 얘는 촐롤란으로 갑니다. 일단 가봅니다. 뭐 어찌되든 간에. 뭔가를 해야죠. 자, 이렇게 배치해 주죠.
자, 턴 넘깁니다. 여기 No, I didn't play. 'Cause I obviously hate the plants than zombies. That is certain. Shipsekiga? Tenochtit Tlan의 포위였죠. 물론 틀락 스칼라는 이번 탄에 함락될 것이고. 에스파냐가 근데 지원군으로 참전을 했어요. 물론 이 정도 병력은 뭐 사실 이 새끼는 왜 17명밖에 없냐 병사가. 테니시 안녕하세요. 자, 적 지원군은 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군은 등장했습니다. 아주 잘 된 겁니다, 이거. 재밌었었어요? 어떤 게임이에요? 사실 난 잘 모르거든. 식물들 귀엽다고요? 식물들이 귀엽단 말 들으니까 하기 싫네. 저는 식물을 싫어합니다. 아, 슈팅 게임이라고요? 이지라다 장군 죽겠다 야 우리. 야 이 졌는데. 이건 졌어요. 보병이. Our leader is not worthy. He runs like a pig, and the spirits. Our foes have cruel spirits.
We have lost many warriors. Our fool of a leader let our warriors fight well. Our cursed foe no longer rules here. 그러면 무조건 무조건 그 식물 편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비로도 하는 거고 그런 건가? 자, 이거 로드 할게요. 이건 좀 어이가 없다. 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이 새끼들이 큰 변수네요. 나 얘들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얘들이 되게 큰 변수네. 캐나이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해보죠. 지금 저 말고는 좋은 지형이 있나? 아, 여기가 있구나. 이것도 내 생각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에스파냐 지원군이 이쪽에서 나온단 말이야. 정희 씨 안녕하세요. 빙신 새끼 저 뭐하노 저거? Our warriors fight like old men. See our foe. Our leader is a snake. Look how he flees into the grass. 하... We have fled our foes well. They have few warriors still standing. 대체 우리 병신 보병 새끼들은 할 줄 아는 게 뭔가? 대포있죠. 이 전투는 사실 원래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되는 전투였는데 지금 예상과 달리 졸라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에스파니 장군 뒤졌고요.
야! 이 뭐고? 아이 샹! 멈췄어. 게임 멈췄어. 방송 시작하고 30분도 안 되는 후로 멈췄네. 징조가 좀 그러네. 그 다음에 내가 저장해놓은 게 있어서. 사상자 대부분이 지금 쟤들 보병하고 전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에스파냐 군을 상대하기도 전에 우리 보병이 사실상 전멸했잖아. 또 졸라 문제가 있는 거야. 여기다가 배치해놓고 지형을 이용해서 한번 잡아봅시다. 니깟 전투에다가 막 지형 운운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좀 짜증나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그죠? 이기려고 그러면 뭔들 못하겠어. 이것만 이기면은 틀락스칼라나 망할 거고, 그러면은 우리는 게임, 저는 게임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잠깐만요. 요 친구들은 얘들 둘이가 창병이지. 그럼 얘를 여기 아니다. 요걸 2번 부드라고 얘를 여기다 배치합시다. 그리고 4번을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하고. 댓글님 안녕하세요. 좀 머리를 써봅시다. 우리 창병들은 저 도대체 뭐하는 새끼들이? 우리 보병은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냥 붙으면 다 그냥 도망갑니까?
병신도 아니고. 어떻게 붙자마자 도망을 가냐 말이야. 아우 씨발 진짜 병신 새끼들도 아니고. The enemy is in control of the city. Begone, the enemy leader lies dead. Now his men will sense their doom. The battle goes well for us. From such hopeful seeds does the mighty tree of victory. We bleed our foes well. Oh, cruel spirits, we have lost many. Our leader has fallen. Trust his warriors will avenge him. And not shame his spirit. 저 또 다 도망간다. 아유. We bleed our foes well. Soon they will run. 아, our foe runs. It is time to hunt and end their shame. Our cursed enemy is in control of the city. The sun god smiles upon us. Many of our foes lie slain. Our warriors fight well. Our cursed foe no longer rules here. Our foes were fools to raise their fists against us. Look how we best their warriors. 아까보다 상황이 훨씬 나쁘네요. 글쎄요. 성벽은 있었을걸요? 성벽이 선진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성벽 자체 있었을 겁니다. Look how we best their warriors. Our warriors curse the spirits. Our foes have taken this place from us. Quickly, we must again control this place, or we will suffer great shame.
Our cursed enemy is the enemy of our walls now. We must fight and prove our strength is greater. 저걸 일제히 폐주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이길 거거든. 제 이겼습니다. Great leader. Great leader. 어, 이거 고생할 전투가 아니었는데. 고생할 전투가 전혀 아니었는데. 많이 고생을 했어. 에스파냐 새끼들 때문에. 뭐한 새끼야 이거는? 에스파냐 정복장가 보네요. 우리 보병은 진짜 개쓰레기인 것 같아요. 내가 항상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확인할 때마다 어떻게 늘 새롭게 개쓰레기라는 거를 확인하게 될까? 새로운 방법으로. 늘 새로운 방법으로. 일관되게. 모루가 없으면 활을 쏠 수가 없어요. 그 역할에 잘 안 맞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모루를 쓸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 못 싸우니까. 총병 그 궁병만 이제 앞에 두고 쏘면은 그러면 전투가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쟤는 관내로 들어가고 테노치티 틀란을 점령했기 때문에 수도는
여기로 옮겨줍니다. Yes, we shall not fail you. This I cannot do. Your warriors stand ready. We move at once. Sun God, command me. Yes, mighty leader. My leader. Great. Two become one great leader. Great leader. Yes, our warriors come together. 내가 궁병을 진짜 극단적으로 많이 쓸 때는 궁병을 앞에 1열 배치하고 뒤에 이제 2열, 2열로 배치해서 궁병을 모르로 썼던 적도 있어요. 진짜 극단적으로 쓸 때는. 근데 그거는 지형 같은 게 받쳐줄 때가 가능한 이야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궁병이 당연히 무너지겠죠. 못 버티고, 그죠? 근데 얘들 궁병을 앞에다가 2열로 그렇게 세워놓을 수도 없는 거고, 궁병이 뭐 좋다고는 하더라도, 그죠? 그냥 뭐 그 쉽게 말해서 그냥 병신들입니다. 뭐 내가 달리 더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이 새끼들. 중남이 새끼들은 사기가 높으니까 잘 버티기라도 하지. 이 등신들은 잘 버티지도 못해. 뭐 어쩌란 건지 모르겠어. 자, 자, 턴 넘깁니다. 영상 끊고요.